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박지후 씨가 오늘 오전 10시경 서부경찰서에 전격 출두했습니다. 사건 당일에 대한 진실과 자신의 무혐의를 낱낱이 밝히겠다는 의지인데요. 현장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묘성 기자. 네, 서울 서부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조금 전 박지후 씨가 서부경찰서에 출두를 했다고요. 현장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예정대로 박 씨우가 성폭행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오전 10시 정각 이곳 서부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출석 예정 시간보다 10분 앞선 오전 9시 50분, 수십여 명의 경찰 병력이 동원돼서 바리케이드가 쳐지면서 서내가 출렁였고요. 10시 정각 한눈에 들어오는 검정색 승합차가 서안까지 들어섰고, 이윽고 차에서 내린 주인공이 박시후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흰색 셔츠에 상하의는 검정색 수트 차림이었고요. 다소 수척한 모습이었지만 비교적 깔끔한 모습의 박시우는 10여 걸음을 옮겨 200여 명의 취재진들 앞에 섰습니다. 먼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며 입을 뗀 박시우는 사건 당일의 진실은 경찰 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히겠습니다라고 짧게 조사에 임하는 심경을 남기고 들어갔는데요. 이어지는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하며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오늘 박시우의 서부경찰서 출두, 어제 저녁에 변호인 측에 의해 공개가 된 부분이었죠. 박시우 변호인 측은 수사가 지연될수록 사건과 관련한 악성 루머들이 양산되는 등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를 오전 10시 박시우가 서부경찰서에 전격 출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어 박시우는 앞으로 조속히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이며, 위 과정에서 그동안 난무해온 각종 오해와 억측들이 모두 해소될 것을 확신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마지막으로 서부경찰서의 공정한 수사에 대한 당부와 기대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마무리했습니다. 네, 오늘 박시우 씨가 서부경찰서에 전격 출두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죠. 박시우 씨 성폭행 혐의 피소 사건,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배우 박시우는 후배 K군의 소개로 만난 연예인 지망생 A양을 강간한 혐의로 지난 15일에 피소됐습니다. 고소인 A양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박시우에게 성폭행을, 박시우의 후배 K군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지난 19일 박시우에게 1차로 출석을 통보했지만 박시우 측은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고, 2차로 지난 24일 오전 10시까지 출두할 것을 재차 요청했지만 이번엔 변호인 교체 및 관할서 이송 신청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날 박시우는 서부서에 출석해 자신의 억울함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싶다는 입장을 적극 피력했는데요. 하지만 새로 맡은 변호인이 준비할 제출 서류 등이 필요했고, 워낙 민감한 사건인 만큼 더욱더 면밀한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졌는데요. 박시우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푸르메 측은 서부경찰서가 박시우의 피의 사실을 노출해 피해가 심각하다라며 적법한 사건 이송 처리 절차에 대해 적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상급기관의 결정을 받아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이송 신청을 반려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요. 또한 여기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경찰은 통상 성폭행 관련 수사 과정에서 거치는 절차죠. 고소인 A양의 머리카락, 혈액, 소변 등에 관한 약물 성분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고요. 이번 주에 음성 판정 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였습니다. 사건 해결의 가장 큰 핵심이 되고 있는 박시우의 후배 K군과 고소인 A양의 메시지 내용을 생방송 스타뉴스가 단독 입수에 전해드리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후배 K군과 고소인 A양이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 다시 한번 전해주시죠. 네, 박시우의 후배 K군과 고소인 A양이 나눈 내용에 대한 정확한 순서는 경찰 조사에서 밝혀질 예정인데요. 일단 쭉 살펴보면 2013년 2월 15일 오후 3시 41분 14초 집에 왔다라는 문자에 이어서 속 괜찮아? 아직 술이 안 깨라는 문답이 이어졌고요. K군 측근에 의하면 오후 3시 58분 36초 K군이 이따 클럽이나 가자라고 말하자
A양이 에흐, 엘모클럽에 간다고 했지? 라고 되묻는 문자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K군의 측근에 따르면 당일 늦은 시간에도 A양이 K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밤 10시쯤 A양은 나 속이 너무 안 좋아 라고 말을 했고 K군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 것 같아 쉬면 좋아질 거야 라고 담문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열쇠로 떠오른 K군과 A양이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이 공개가 되자 네티즌들은 이번 사건의 반전이다. 드디어 박시우 측의 입장이 나왔다. 좀 더 신중하게 추이를 봐야겠다라는 내용의 줄을 이뤘고요. 반면 성폭행 사실 유무와 상관없이 박시우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오전 10시부터 박시우 씨의 경찰 조사가 시작이 돼서 지금 1시간여 정도가 흐른 상태인데요. 어떤 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또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오전 10시 정각에 출두한 박시우. 잠시 전에 본격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성폭행 혐의 사건에 대한 박시우의 이번 조사는 대략 서너 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A양과의 관계에서 박시우의 강제성, 위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집중적으로 달아주겠고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에 엇갈리는 당일 CCTV 내용과 또 어제 생방송 스타뉴스가 단독 입수해 보도한 박시우 후배 K군과 고소인 A양 사이의 메시지 내용에 대한 자세한 조사 또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소식 전해 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부경찰서에서 Y스타 김유성이었습니다.